응대야, 이리 와봐. 가르송, 이리 와봐. 잘생겼어. 잘생겨가지고 맨날 폭주하고 이렇게. 아, 얼굴 좀 보여줘. 꼰대야, 이리 와봐. 꼰대, 이리 와. 꼰대, 이리 와. 이리 와. Say hi to your fans. 꼰대, 꼰대. 보인다고, 보인다고, 다 보인다고. 쓰면 보이지. 안 보일 것 같아서 안 쓰는 건 바보 같은 거야. 빨리 써. 말을 해. 그래야 내가 말할 거리가 생기지. 의자 보자, 라비라. 알았다. 알았다. 야야야야. 알았다. 알았다. 뭐 내려. 내때 오기 때. 내때 오기 때. 내때 오기를. 나 립밤? 나 그거 메이크업 선생님이 쓰는 건 뭔지 모르겠고 집에서는 그냥 바셀린 발라. 그게 최고예요. 뭐 갔나? 3시간 그라이 내릴까나? 이만까라. 이러고 있으시. 야야, 아빠 손을 무니까 좋냐. 근데 세게 절대 안 물어. 맨날 장난만 쳐. 쟤는 공 달라고 저러고 있다. 나 마카롱 닮았다고? 그게 무슨 말이야? 마카롱 닮은 게 무슨 말이야? 내 나이가 어때서 강아지 이름? 유행 안 타는 걸로 생각해. 강아지 이름은 그런 면에서는 한국어 이름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. 그냥 진짜 사람 이름한테 지어줄 법한 거. 민석이 뭐 이렇게, 철민이, 철수. 강아지 민지야 이렇게. 민지야, 공진아, 삐아가. 삐아기는 사람 이름은 아니야. 나 내일 있어, 일 있어. 일 있는데 뭐 공식적으로 뭐 하는 거 아니고 일이 있어. 아,
나 이제 자러, 자러 갈게. 자야 될 것 같아. 그래,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저기 한국에 있는 귀요미들아, 그럼 나이 어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반말로 해도 돼. 어차피 지금 뭐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체면을 차리지